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여름 시즌 편하면서도 내 개성을 뽐낼 수 있는 프린팅 티셔츠 추천편. 온라인 추천 말고 실물로 준비했어요. 예쁜 프린팅 티셔츠 찾느라 눈알 빠졌어. 자, 오늘은 그래서 제품이 많으니까 빠르게 제가 골라본 예쁜 프린팅 티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는 파르티 멘토의 애셔 링거티입니다. 요번 시즌 요런 링거티 트렌드인 것 같은데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온 트렌드인 거죠. 전면에 빈티지하게 들어가준 텍스트 하나와 소매 넥라인 배색 디테일,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빈티지한 감성 낭낭한 게 적당히 레귤러한 핏감마저 예뻤습니다. 누리끼리 베이스에 톤 다운된 레드가 포인트되는 베이지 컬러도 좋았고 심플한 화이트, 블랙 조합도 깔끔하니 예뻤어요. 요런 건 워싱되는 과 함께 빈티지한 느낌 그대로 가져가셔도 예쁘고 치노 팬츠랑 매칭해서 담백한 캐주얼 스타일 코디 연출도 가능.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포즈 넘버 8의 오버레이 프린트 티입니다. 아메카지 워크웨어 스타일인 것 같으면서도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좋을 티셔츠. 빈티지한 폰트 그래픽 두 개가 겹쳐 들어가준 스타일인데 여기에 피그먼트 워싱까지 있어서 두 조합이 아주 훌륭해. 확실히 드롭되는 숄더에 가슴 넓이도 여유있는 스타일로 캐주얼하면서 편하게 입기 좋을 스타일이에요. 차콜과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이번 여름에는 워싱 묵은 그레이 계열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콜이 특히 요 옐로우 포인트 기똥차네요. 카키 계열 팬츠가 확실히 떠오르는 티셔츠로 캐주얼하게 입어줘도 예쁘고 데님과 매칭해서 꾸안꾸 캐주얼 감성까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밀로 아카이브의 웰스펜트 티셔츠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티셔츠. 저희 채널 모토인 현명한 소비를 살짝 꼬아서 아, 돈 잘 썼다. 아무래도 여름 시즌 가장 손에 많이 가는 건 화이트 계열 티셔츠일 텐데 가끔 심심한 날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프린팅 티셔츠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프린팅 자체를 빈티지하게 긁어낸 듯 표현해서 과하지 않은 프린팅 티셔츠를 입기 좋을 겁니다. 살짝 크리미한 컬러에 대비가 되는 블랙 컬러,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톤 다운된 블루 두 가지로 나왔어요. 여름 국룰 조합, 데님의 흰티, 프린팅 들어가줘서 굳이 액세서리 과하게 안 해도 되고 적당히 디테일 있는 반바지와 볼캡을 활용해서 캐주얼 힙한 스타일도 추천할게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마틴 플랜의 디너웨어 하프티. 요요요 고급스러운 식기류가 담긴 요 티셔츠는 브런치 먹으러 갈 때 입고 가면 딱이겠네요. 요 정도 스타일이면 캐주얼 힙 그 사이 이렇게 캐트릿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제 식욕을 끌어올려주는 티셔츠? 그만 먹어야 돼. 요즘 살쪘어. 활용도 좋은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컬러로 둘 다 감성진이 취향에 따라 골라주시면 될 것 같네요. 먼저 치노 팬츠와 매칭해서 브런치 캐주얼 룩 혹은 데님 쇼츠랑 매칭해서 캐트릿하게 활용해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애프터프레이의 풀프린트 티셔츠입니다. 딱 보자마자 여름 휴가용 프린팅 티셔츠는 이거다. 프린팅에 돌, 조개껍질, 소라 빨리 떠나자 야야야 노래가 올드한가요? 요즘 애들은 바다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뭘까? 블루 스트라이프가 진짜 청량미 넘치는 느낌으로 이거 입고 바닷가 가서 사진 찍으면 포카리 광고지. 쉘블루 단일 컬러로 프린팅이 앞판 암홀 라인까지만 들어가줘서 엄청 부담스럽지도 않은 스타일입니다. 이 티셔츠를 보자마자 생각나는 건 휴양지 룩, 여행 가야 돼. 또 여름 감성 챙기고 싶은 날 데님이랑 매칭해서 활용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김영의 백이지 그래픽 티셔츠입니다. 나 여행 가고 싶나봐. 바캉스용 티셔츠를 보여드렸다면 이제 비행기 탈 때 입기 좋은 티셔츠. 파리행 비행기표가 담긴 그래픽으로 딱 봐도 나 여행 가요. 적당히 힙 캐주얼한 감성으로 입기 편할 티셔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불호 없이 입기 좋을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컬러 외로 포인트 컬러가 레드로 쓰여서 오히려 좋아. 부담 없이 레터링 정도만 들어가 있는 프린팅이라 평상시 캐주얼하게 입을 때도 활용하기 좋고 또 이거 입고 어디 놀러 갈 때는 공한 패션 느낌으로 편하면서 멋있는 바이브 풍겨주면 딱이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아조바이아조의 아조 나일론 아플리케 티셔츠입니다. 키미의 내돈내산 티셔츠. 아플리케 자체는 깔끔하지만 아조 특유의 여유롭고 편안한 실루엣이 다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오버한 티셔츠 곁땀 걱정도 없고 와이드한 실루엣에 버뮤다나 이런 걸로 매치하면 얼마나 예쁜데. 두 가지 컬러웨이로 아무래도 무난하게 손에 자주 가는 건 블랙이고 카키톤이 오묘하게 돌아주는 라이트 그레이도 포인트 주기에 괜찮았어요. 디테일 자체가 엄청 빠센 게 아니라 여유롭고 포인트 있는 팬츠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고 반바지와 매칭할 때도 여유로운 실루엣을 활용해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있게 코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 주세요. 다음은 글렉의 휴먼으로 아플리케 반팔 티셔츠입니다. 눈송이 같은 자수가 아플리케로 들어가주니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요 정도 아플리케 남성분들도 완전 가능! 여기에 워싱 디테일로 빈티지한 무드까지 풍겨주면서 앞뒤로 작은 자수 레터링까지 은은하니 귀엽습니다.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좀 덜 부담스럽게 자수가 보이는 차콜도 좋았고 물빠진 블루는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기 딱인 것 같아요. 요건 아무래도 제품 자체가 포인트가 되다 보니 적당한 캐주얼 팬츠와 매칭해줘도 예쁘고 살짝 과감한 팬츠에 힘을 약간 줘서 전체적으로 힙한 바이브 풍겨줘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도미넌트의 필름워싱 티셔츠입니다. 전면에 사이보그 같은 그래픽이 들어가주는데 주변으로 히끗히끗 워싱까지 들어가주니까 웅장한 SF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 또 넥라인에 걸쳐있는 저저저 레터링도 너무 유니크하고 데미지 디테일로 빈티지함까지. 뒷면에도 야물딱진 워싱과 레터링이 있는데 영화 엔딩 크레딧? 전체적으로 영화 컨셉 같은 티셔츠였어요. 그래픽도 마음에 들었지만 원단감이 굉장히 야들야들야들 몸에 촥 감겨요. 그래서 팬츠도 좀 워싱 들어가주고 빈티지한 제품과 함께 매칭해주면 예쁠 것 같고 프린팅 자체가 디테일이 야무지다 보니 카고 팬츠만 입어줘도 힙한 코디가 가능할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레일즈의 오버랩 워시드 티셔츠입니다. 역시 그레일즈 더티 힙 감성 잘해. 다양한 레터링과 그래픽이 막 겹쳐있고 가운데 말 한마디가 달리고 있는데 요런 정신없는 그래픽 오히려 좋아. 무엇보다 워싱감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겉쪽에도 워싱이 들어가주는 거죠? 어차피 땀나고 더러워지는 티셔츠인데 이건 맘 놓고 흘릴 수 있는 거지. 땀자국 생기면 그게 힙합니다.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화이트는 약간 누리끼리한 워싱이고 블랙은 분필가루 같은 워싱이라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겠네요. 루즈한 버뮤다 팬츠와 함께 매칭해서 시원시원하면서도 멋챙기는 힙한 코디 가능하고 그런지한 더티 워싱 팬츠와 함께 확실히 그런지 더티 감성도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여름 시즌 제가 예쁘게 본 프린팅 티셔츠 와르르 보여드렸는데요. 여름에 프린팅 티셔츠만큼 그냥 이렇게 조미료 아이템처럼 톡 얹어주면 그렇게 코디 편한 게 없어. 예쁘다 예쁘다 제 취향 가득 담긴 영상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맛보셔야겠죠? 올 여름 티셔츠 하나로 깔롱 부려봐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름에 활용하기 좋을 아이템들로 영상 담아올게요. 그럼